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합시다. 자, 도면의 크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A4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 표제라는 어떻게 됐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수업이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두 번째, 오늘 날짜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0 12월 2일,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척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자, 척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뭐다? 1대1, 실, 척. 1대1,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축, 척. 축, 척, 얼마? 뭐 1대10이다. 또는 1대30이다. 예를 들게요. 뭐 1대30 또는 1대5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1대50인 경우는 계산 잘 해주세요. 자, 1m는, 자,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1m가 1000mm입니다. 1000mm를 얼마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수학시험 배웠죠? 자, 이걸 x로 하면 50x는 1000입니다. 따라서 x는 얼마? 20. 즉, 말 그대로 실질적인 거리가 얼마? 1m다. 1000mm다. 그러면 도면에는 얼마? 20mm. 이게 1cm라고 하면 20mm. 이게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0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축척 개념입니다. 자, 배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척. 거꾸로 하죠. 30대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30대 1은 x 대 1m다. 100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x는 30 곱하기 1000. 3만. 뭘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자, 스케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1대 100. 즉, 1대 1. 여기가 1cm라는 거죠. 실제로 1cm인데 곱하기 하면.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100이 있고요. 돌리면 200이 있죠. 자, 녹색 1대 300. 자, 어떤 친구들 모릅니다. 선생님 1대 30이 없는데요. 예, 여기서 영화로 빼면 뭐예요? 1대 30이 되는 거예요. 1대 400, 500, 600. 우리 친구 그거 잘해요. 자, 1대 500, 600. 그래서 1대 100, 200, 300, 400, 500, 600. 1대 10, 20, 30, 40, 50, 60. 1, 2, 3, 4, 5, 6, 7. 1대 70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1, 2, 3, 4, 5, 6. 연관된 숫자.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필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척도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배척, 실척, 축척. 1대 1, 실척. 작게 그리는 건 축척. 크게 그리는 건 배척.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선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좀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자, 선은 왜 달려야 할까요? 선생님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샤프죠? 9mm입니다. 때로는 진하게 그렸습니다. 때로는 연하게 그렸어요. 때로는 중간을 그렸어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를 진하게 그렸어요. 햇이 벽돌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진할 때는 확실히 진해주고 가는 거는 가게 해주고 해치는 얇게 해주고 이렇게 도면이 한눈에 띄기 위해서 어떻게 선의 굵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선. 그냥 실선. 그 다음에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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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파선이라든지. 파선이라든지 1.3선, 2.3선. 자, 파선. 점선이죠.
그 다음에 1점 세서. 중심선이죠? 그 다음에 2점 세서. 뭐예요? 가상선. 그래서 실선과 허선. 실선은 가는 선과 굵은 선. 이해하시겠나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먼저 실선은 가는 선, 굵은 선. 오케이? 허선은 파선. 그 다음에 1점 세선, 2점 세선. 이해하시겠나요? 가는 선은 얇게. 얼마? 0.2 이하입니다. 어떤 친구들 그래요? 선생님, 가는 선을 쓰려고 0.3mm 샤프 사야 돼요? 아, 예, 돈 많으면 사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딱 제도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6H. 아주 날카롭게 깎았죠? 가상선을 긋고 선생님 도면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9mm 하나만 있으면 돼요. 9mm 가지고 다 표현이 됩니다. 왜? 손에 힘을 가지고 다 충분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5mm도 9mm도 있고요. 자, 7mm도 있고요. 자, 5mm도 있습니다. 연필도 있고요. 자, 선생님 돈이 없어서 3mm를 못 샀네요. 만약에 다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손에서 이렇게 바꾸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은 버릇이 계속 이렇게 했어요. 연필을 긋고 그 다음에 무조건 9mm가 다 쳤습니다. 또는 9mm 아니면 7mm도 충분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 가는 선은 0.2 이하, 굵은 선은 0.3에서 0.8. 여기서도 스킬이 들어가죠. 굵은 선인데도 아주 굵게 하든지, 약간 굵게 하든지. 그래서 가는 선은 일반적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치수도 있고요. 치수 보조선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 있겠죠. 자, 한 번 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실선은 헐선과 있는데 실선은 가는 선. 가는 선, 그 다음에 굵은 선. 자, 허선은 파선과 1.3선. 자, 파선은 언제? 그렇죠. 숨은 있는 거. 숨은 선. 이해하시겠나요? 자, 1.3선은 어떻게? 중심선. 자, 2.3선은 뭐다? 자, 2.3선. 2.3선은 가상선. 가상선. 자, 1.3선은 사실은 중심선 뿐만 아니라 반선이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3선이면 반선은 이거보다 약간 좀 짧아요. 자, 전선이 2분의 1 정도, 이거보다 2분의 1 정도. 이게 뭐냐면 가는 선은 1.3선은 중심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 반선은 절단선, 그 다음에 경계선, 기준선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척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척도 실척, 축척, 배척. 실측은 1:1이다. 축척은 1:30, 1:50. 좀 더 작게 그린 거.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배척은. 그리고 스케일을 선생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 종류. 선의 종류. 자, 실선, 가는 선, 굵은 선, 0.2. 그 다음에 허선은 파선과 1.3선. 이렇게 있다. 자, 여기까지. 예. 2020년 12월 2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